김해 시민 20여 명이 연극 관객에서 배우로 변신했습니다. 연극 무대 준비가 한창인 김해 시민극단을 소개합니다. 관광과 스포츠 메카로 주목받고 있는 창녕 부곡온천 관광특구가 온천을 주제로 테마관광 마을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일호 밀양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밀양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여러분들은 연극 좋아하십니까? 김해 시민 20여 명이 연극 관객에서 배우로 변신했습니다. 어린이부터 장년층까지 누구나 무대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요. 장보영 기자가 연극 써니를 준비하는 김해 시민극단을 소개합니다. 한 어린이가 음악에 맞춰 어른들과 신나게 춤을 춥니다. 열심히 외운 안무를 무대 위에서 여유롭게 선보입니다. 7살 공나이의 어린이는 김해 시민극단의 단원입니다. 어떻게 재밌어요? 아, 춤추는 게요. 어른들이랑 춤추는 게 재밌어요. 대본을 외우는데 집중하는 이현천 씨. 쑥스러워하다가도 연극이 시작되면 돌변합니다. 이 학생 주임한테 걸리면 어찌 되는 거 알지? 너희들 싸돌아 댕기다가 내한테 걸리면 그나마 너희는 재산 날이다. 알았나? 시민극단의 맏형인 57살 이 씨는 손목 부상에도 연극 준비에 한창입니다. 매일 저녁 이어지는 연습에 지치기보다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그 뭐라 그럴까? 뭐 로망? 더 이상 도전을 미루게 된다면은 아마 나중에는 더 큰 후회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비록 늦은 나이지만은 다시 이렇게 도전하게 됐습니다. 직장인, 주부, 학생 등 저마다의 이야기를 갖고 극단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16명. 영화 써니를 연극으로 각색한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발성부터 연기 연습까지 강행군을 이어왔습니다. 연극을 배우면서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됐다는 극단원들. 공연 이후에도 연극인으로 활동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계속 세뇌를 시키고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고. 우리 기존에 해왔던 1기부터 3기까지 모아서 같이 또 꾸준히 그 무대에 단역이라도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 중이고 제 바람이기도 하고. 김해 문화재단에서 시민들의 순수 생활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김해 시민극단. 내년에도 4기를 모집해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순수함이 끝까지 지속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선망의 무대가 아름다운 무대로 해서 관객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많이 모여서 10기, 20기가 돼가지고 진짜 김해 연극을 사랑해주고 또 응원해줄 수 있는 서포터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해 시민극단의 공연 써니는 오는 9월 4일과 5일 저녁 서부문화센터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관광과 스포츠의 메카로 지역에서 주목받고 있는 창녕 부곡온천 관광특구가 또 다른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천을 주제로 이벤트 등을 기획하는 레저 공간인 테마관광 마을로서의 성장 가능성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창녕구는 지난 26일 부곡온천 관광특구의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관광 인프라를 추가적으로 발굴해 부곡온천의 관광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본 유후인 온천 도시와 같은 테마 관광 마을로의 발전 방향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전국 최고의 수온을 자랑하는 부곡온천소의 특성을 잘 살려서 웰빙과 힐링이 함께하는
관광 테마 온천으로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부곡온천 단지 측은 인근 관광 코스뿐만 아니라 지역 축제와 연계한 방문객 늘리기에도 힘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열리는 제21회 창녕 상설 민속 소싸움 대회와 연계한 관광 마케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온천단지 안에서 열리는 대회라 온천과의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까지 갖췄습니다. 방문객들이 대회를 관람한 뒤 쉽게 온천욕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11개 지에서 배여두 우수한 3소가 출전하여 50여 경기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진감 넘치는 소삼 관람도 하시고 최고의 수질의 자랑스러운 부곡 온천에 뜨거운 온천도 하시고 피로를 스트레스를 많이 남기시고 전국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는 부곡 온천 관광 특구 단순 온천 관광을 뛰어넘어 지역 문화를 연결한 테마 관광지로서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구지은입니다.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한 마을에 5분의 1이 빈집털이에 당했습니다. 피해 가구만 최대 10곳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불안한 농민들은 귀중품을 들고 논과 밭에 일을 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양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딸기로 유명한 하동군 옥종면의 한 마을. 마을 주민 대부분이 올겨울에 수확할 딸기 농사 준비에 한창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주민들은 농사일을 나가면서 귀중품을 꽁꽁 싸매어 챙겨갑니다. 최근 농번기를 틈탄 빈집터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 이곳 마을엔 50가구 정도가 살고 있는데 이달 초부터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마을 전체의 5분의 1 정도가 집에 보관 중이던 귀중품을 도난당했습니다. 우리는 이것까지 그냥 갖고 다닌다. 반지 이런 거 일본 이거는 배물이 뭐 한 200만 정도 300만 된다 이거.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은 약 1000만 원.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사례까지 합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절도범은 농번기 마을 주민들이 일을 하러 나간 오전 시간을 틈타 문이 잠기지 않은 빈집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범인은 금반지와 목걸이, 현금부터 예초기와 같이 크기가 작은 농기구까지 돈이 되는 물건은 모두 훔쳐갔습니다. 대낮에 귀중품을 도난당한 마을 주민들은 불안감에 마을 입구마다 CCTV 설치를 검토 중입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7건에서 10건 사이에 발생하였고 피해 금액으로서는 귀중품하고 현금하고 쳐놔서 작년까지 써서 약 한 1000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마을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범인은 벨을 누르거나 소리를 질러 집주인이 있는지 확인한 뒤 범행을 저지르는 용의 주도함을 보였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마을을 누비고 다니던 범인의 윤곽이 드러난 것은 지난 23일. 범행을 저지르던 중 집주인과 마주치면서 얼굴이 노출된 겁니다. 빈집에 못 자려고 있는 놈 집에 들어왔냐고 무슨 내가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사람을 좀 찾는다고 돼요. 그 사람을 찾아도 빈집에 들어와서 사람 없는 줄 암수는 들어와가지고 무슨 사람 찾냐고 걔네. 그럼 뭐 김 또순이로 좀 찾는다고 저거 자꾸 좀 밀고 나가더라고. 경찰은 현재 다른 마을에서 확보한 CCTV와 이곳 주민의 증언을 토대로 진주에 거주 중인 30대 남성을 용의선상에 올리고 조사 중입니다. 농번기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농촌 마을 빈집털이 주민들은 사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SCS 양진호입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28일 박일호 밀양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지 못하는 공무원 범위에 자치단체장도 포함된다며 다만 박 시장이 자신의 SNS가 아닌 선거 종사자의 SNS에 업적 홍보물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13 선거를 앞두고 재임 기간 3조 4천억 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SNS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월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28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밀양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 56살 손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1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병원 총무과장이나 소방안전관리자 38살 김모 씨,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세종병원 행정이사 59살 우모 씨 역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문제가 있고 양형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병원장 성모 씨에 대해서는 당직과 진료를 대신하는 대진 의사들이 병원장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남 지역 해역에 발령됐던 고수온 특보가 27일 오후를 기점으로 전면 해제됐습니다. 도내 고수온 특보는 지난달 29일 전 해역에 관심 단계가 내려졌고 지난 13일 거제 지역에 주의보로 확대 발령됐습니다. 올해 경남 지역 고수온 피해 의심 건수는 14개 어가에서 44만 7천여 마리가 폐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는 다음 달 6일까지 신고 접수를 받고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를 거쳐 폐사 원인에 대해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창원시와 방위사업청 등이 마련하는 유관기관 합동채용 박람회가 다음 달 3일 창원 컨벤션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립니다. 이날 채용 박람회에는 로봇밸리와 대호테크 등 99개 기업이 참가해 상담과 현장 면접을 진행합니다. 또 현장에서는 정부 부처 등의 고용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관과 모의 면접 체험관, 이력서 컨설팅 등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참가 업체는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직 희망자는 기본 서류를 지참하면 현장 면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해공항에서 출발, 도착하는 항공기들 중 소음 기준을 넘어선 항공기가 제주공항에 비해 37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전국 공항별 저소음 운항 절차 위반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김해공항에서 저소음 운항 절차를 위반한 항공기는 모두 375편으로 제주공항보다 37배 많았습니다. 저소음 운항 절차는 공항 주변 주민 생활권을 위해 이착륙 시 일정 소음을 넘지 않도록 공항 소음 방지법에 따라 규정돼 있습니다. 오는 금요일 저녁 김해 거북공원에서 김해 신공항 불만 퍼포먼스 대회가 맥주 축제와 함께 열립니다. 예선을 거친 12개 팀이 참여해 김해 신공항 추진에 대한 불만을 합창과 무예 퍼포먼스, 연극 등 문화예술로 표현할 예정입니다. 오후 6시 반부터 시작되는 공연은 맥주 축제와 동시에 열리며 악화된 한일 관계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시행된 첫날 허성모 창원시장은 기업 현장을 찾아 기술 지원을 거듭 밝혔습니다. 허 시장은 28일 창원에 있는 국내 초정밀 공구 전문 생산 업체인 성진앤테크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건의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허 시장은 국산화에 성공한 반도체 제품을 국내 기업들이 채택해주길 바란다며 기업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소기업인 성진앤테크는 반도체 핵심 부품인 다이아몬드 초정밀 마이크로 드릴 독자 개발에 성공해 일본에서 수입하던 반도체 부품 가공 장비의 국산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허성모 창원시장이 28일 NH농협은행 창원시청 지점을 방문해 NH아문디 필승코리아 국내 주식형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일명 애국펀드라 불리는 이 상품은 소재와 부품, 장비 분야 기업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이 펀드에는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입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시민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시와 김해시의회, 교육청, 경찰서 등 지역 내 8개 기관이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28일 오전 김해시는 시의회, 경찰 소방서와 NGO 단체 등 지역 내 7개 기관과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김해시가 될 수 있도록 각종 홍보와 교육 활성화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아동 친화도시란 아동이 지역사회 주체로 존중받고 시민으로서 권리를 갖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회를 말합니다. 전임 총장이 사퇴한 뒤 공백이 장기화되던 인제대학교 총장으로 전민현 나노융합공학부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인제대 측은 지난 27일 열린 학교법인 인재학원 이사회 회의를 통해 8대 신임 총장으로 전민현 교수를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제대는 그동안 총장 선거를 위해 총장 선관위 후보자 검증과 공개 발표회, 교원과 직원 학생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를 거쳐왔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 동정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9일 오전 10시 제3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오후 2시 퇴직교원 정보포상 전수식을 갖습니다. 허성모 창원시장은 오후 3시 시민홀에서 진행되는 원탁토론회에 참석합니다. 허성군 김해시장은 오전 8시 반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습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오후 1시 20분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통합 워크숍에 참석합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오전 10시 제210회 거제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하만군수는 오전 10시 제257회 하만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이선도 의령군수는 오전 11시 CJ헬로 경남방송과 추석 대담을 갖습니다. 합천군수는 28일부터 31일까지 중국 안도현을 우호 방문합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오후 3시 항로와 힐링랜드 현장을 방문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라 그런지 오락가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도 창원과 통영 등 남해안에만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내외로 많지 않겠지만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럽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부터는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에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 초반에 또 한 번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헬로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역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